자, 상암동 마지막 근무다. 아이고, 문자 확인하고. 아유, 10분 일찍 출근했고요. 다 뜯어냈습니다. 이제 오늘이 상암동에서 마지막 근무하는 날입니다. DI도 뜯어내고, 간판도 싹다 뜯어낸 상태. 오늘 합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단품들도 판매를 할 거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이나 점심때쯤 내가 그날그날 가격을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여놓으려고 해. 벽에 커다랗게. 보드 진열돼 있는 데는 보드 가격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붙여놓을까 그래. 그러니까 부품 하나하나 뽑기는 좀 힘들고 엑셀 시트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려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자. 내 있잖아. 지금 지하 2층에 좀 갔다 올게. 안녕하십니까. 박스를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박스를 안 챙겨놔가지고. 오후 3시부터 짐 정리 들어갈 거다. 예. 3시에 차올 거다. 한번 틀어봐라. 틀어보고 진짜 이상한 거면 이제 묻히는 거고. 네? 뭐라고? 무슨 송? 묵히묵히 만만소. 묵히묵히 만만소? 그동안 즐거웠어요. 진짜 틀었는데 이상한 거면 나 모른다. 틀었는데 이상한 거면 이제 죽인대. 아, 여기 유명하신 분 새삼 나왔네요. 묵히묵히 만만소? 묵히묵히 만만소. 만두 이름이야? 아니요. 만두 가게? 그 그룹 이름. 그 옆에 올리브 형 있잖아. 여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 맛있는 돈까스 집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예? 돈까스 그러니까 호수앞이 돈까스. 450 박격포? 어, 마이치? 명함하고 편지 다 챙기고. 네. 케이블하고 이쪽 스페이스홀에 있는 것들은 너가 다 해? 섬세한 것들? 나는 박스를 좀 더 아, 참 맞다. 그것도 지금 하드하고도 합정에 지금 케이스 한 20개 와 있대. 그쪽으로 다 보내놨다 바로 할 수 있게. 으쌰! 학생은 어디서 왔어? 저기 서울. 저기 내한테 시비 걸었다. 역시 어디서 왔냐고 근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좀 바로 회사잖아. 노원에서 왔다고? 네네. 그런 느낌. 어떻게 봤어?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가끔 그러시는 분이잖아. 무슨 부품 사드십니까? 1660 슈퍼 벤투스. 1660 슈퍼. 지금 1660은 고스트하고 토마크가 있네. 1660 슈퍼 벤투스는 지금 재고가 없을 거야. 일부 부품들은 이제 합정 가면 다 차려질 건데 지금 없어. 1660 슈퍼 벤투스. 저 오는 가거든. 저 앵글이 빌 거거든? 네. 저 앵글이 빌고 여기도 빌 거잖아? 이제 케이스도 재고가 다 매장 안으로 갈 거니까. 프린트 같은 거 딱 급하게 하지 마. 그냥 A4G로. A4G 반만 딱 짜. 어우, 힘들어. 말하기 힘들어. A4G를 반만 잘라가지고. AS 보내는 칸. 아, 지정해서요? AS 보내는 칸. AS 쭉 하고. 그 다음에 뭐 케이스 수리 비품. 직원들 비품. 옷걸이하고 별도로 가방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쫙쫙쫙쫙쫙 정리를. 저 앵글이 매장 최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갈 앵글이야. 요거는 수리대 옆에 놓여질 앵글이야. 수리대 바로 옆에 놓일 앵글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리에 필요한 물건들이나 수리 중 컴퓨터 이런 게 놓아질 거야. 원래 저희가 그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는 그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조립 완료, 수리 완료, 뭐 수리 접수 전. 칸은 좀 넉넉하게 잡을 겁니다. 이게 크기가. 맨 밑에 칸까지 쓰는 걸로 하고. 맨 위에는 케이스 재고 어차피 놔야 되고. 다시 업무 분장한다. 라점장. 무슨 라점장이죠? 라점장은 오늘 네 주요 업무는 우리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파손되지 않게 잘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묶어갖고 분해하지 말고 굳이. 분해하면 더 힘들잖아. 그건 그렇죠. 그렇지. 분해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고 조금 이따가 오피스 디포 가고 뽁뽁이를 좀 사와. 그거 좀 감싸가지고 재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뒤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램까지 다. 토 정근이는 오면은 이제 박싱들 담당을 할 거다. 3시에 차가 올 거니까 차에 싣고 여기서 5시에 출발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 합정에 5시 반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리는 게 싸는 것보다 빠를 거야. 그래서 빠르면 6시 반에 짐을 다 내릴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아웃백 가서 고기 묵고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가지고 딱 정리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바로 탈차시켜. 그럼 내일 아침에는 아니다. 오늘 저녁 상태를 봐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 모일지 일찍 모여서 일찍 끝내는 게 낫겠나. 출발 비디오 여행도 이제 상암에서 마지막 보는. 이게 우리 폭이 몇인 줄 아나? 폭이 3.3m야. 사실 너무 좁긴 했어. 합정에 가면은 보이는 것만 14m고 꺾인 것까지 하면은 23m 정도 되거든. 그러고 잘 되면 오른쪽도 한 칸 더. 오른쪽에 그 20몇 평짜리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찍었어? 예. 오, 되게 그래픽 봐서는 되게 외국 영화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개봉하고 보려고. 이것도 재밌겠더라.
1편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겠구나. 나는 정성이 다 찍고 있죠? 그런 느낌인데. 어. 오늘 옮길, 오늘 가지러 올 거면 조립을 하는데, 네. 다음 주에 가지러 올 거면은 합종으로 해서 조립을 우리가 해놓으면은, 아니니까 가서 조립하는 게 낫고. 파손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조립된 상태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네. 네. 3300X. 그럼 오늘 오는 걸로? 네네. 어, 오늘은. 3시까지 오시면 되세요? 3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네. 이삿짐 싸기 막 들어가기 때문에 3시까지는. 네. 가자, 라듬장. 네. 떡볶이 사러 같이 가자. 떡볶이 무거워서 혼자 못 들어. 부피가 얼마나 큰데. 뭐 먹을래, 우리 제옥 점심? 니 오늘 니 먹고 싶은 거 다 사준다. 점심, 저녁까지. 아, 점심 뭐 먹어? 그러게, 뭐 먹냐? 넌 그럼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지. 야, 마지막 편의점 먹자.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자. 지금 12시에 컴퓨터 가지러 오실 분 없지? 저분이 12시 건데 저 펜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 맞다, 맞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하자, 밥 먹고. 네. 자. 어, 조심해라, 안 넘어진다. 아, 거기 CU가 없어. CU 걸 하나 먹을까, 마지막으로. 냉동밥 먹든가. 어, 다 골라. 그래, 디저트도 고르고 다 골라. 뭐, 야, 너 그래, 언제나 안 골른 것처럼 그런다. 부동산에 사감동 가게 열쇠를 이제 넘겨드린. 임대를 내놨으니까 새로 들어올 분들 안에 가게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부동산에 열쇠를 맡기고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지금 조립할 거 마무리 한 대가 남아있거든요. 그거 하고 쉬고 있는데. 어? 전 뭐 쉬고 있는데. 나도 쉬는 거 아니야? 어, 쉬는 거 아니야. 나만 놀고 있어, 나만. 그래, 그래. 남, 내만 맨날 놀고 있어, 내만. 열쇠 드리고 올게. 제호야. 점장, 점장 자리가 하나 빠졌다. 어떻게 필요하면. 컴퓨터 꺼진다는 건가요? 당연히 나 컴퓨터 가져와서 켜봤는데. 네. 어, 보냈는데 갑자기 소리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 지금 되게 왜냐하면 내가 발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발음을 좀 똑똑하게.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데, 아, 발음을 내가 뭐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 펜이 도는데, 소리 나면서 그래요. 아, 펜에서 소리가 난다고? 네. 쉽게 말해서 펜에서 소리가 난다 이 말이네,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저 저쪽에서 기다려. 한번 확인해. 나중에 타입해. 그렇지. T500-2020 여분의 펜 남아있나?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딱 이사로 다 보냈을 건데 지금? 그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네. 어, 있어, 있어. 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먼저 꼭. 앞에 거? 요거. 아, 요거? 네.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사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나요?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합정동으로 오셔야 돼요. 합정이요? 영상에서 계속 안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상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걸로 오시면 돼요. 그렇지, 게임 요새 게임도 용량이 크지.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 맨 끝에 거? 알았어요. 교체를 그냥 바로 해드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두 개 하나거든요. 아까 요거라 했는데 지금 두 개 중에 뭔지 헷갈린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펜을 갈았는데 엉뚱한 데서 소리가 나면 이상하잖아, 그지? 거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 소리지? 네, 딱딱거려. 교체 맡기신 강성 먼저 봤어요. 네, 요거 찾으러 오시면 되세요, 이쪽. 이거네? 네, 맞아요. 오케이. 이걸 교체를 해드릴게. 여기 컴퓨터인데요. 어, 기존의 쿨러. 여보세요? 조금 전에 쿨러 교체하지 않으셨나요? 예, 네, 기존의 AMD 쿨러가 여기 있는데 멀리 가셨나요? 저 하나에 살면 한 3만 원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 이거 빼먹고 가면 안 돼. 얼마 요 밑에 동판 이게 더운 거 같아 나는. 근데 이게 있잖아, 난 이게 좀 그래 이게. 아니 좀 왜 평평하게 안 만들지? 면이 완벽하게 평면이 되면 좋은데. 비싸요. 얘들은 잘 돼 있어. 네, 그래서 비싸죠. 그 트리니티는 잘. 이게 보시면 그냥 이거는 판 하나만 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히트파이프 넣으면 되니까. 이게 저렴한 방식이고 트리니티는 잘 돼 있어. 평평하게 잘 돼 있고. 녹타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이거 이런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만들어 보니까 네. 더 이상 얘는 뭐 어떻게 평게. 저게 제일 좋은 방식. 조금만 평평하게 좀 이렇게 AMD 직원들이 앉아 갖고 자기들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갈면 안 돼? 쫓겨났나? 네. 괜찮아. 이제 합정에 가면은 책상을 하나씩 만들어줄 거. 이거는 스탠드로 해가지고 하나 올려갖고. 네, 가서 그거 갖고 올게. 장갑 좀 사오고 물 좀 사올게. 우리 물이 없어갖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등근이 어디쯤 왔는지 전화 한번 해봐. 재호는 상담해라. 상담하고. 어, 그래, 일로 좀. 일단 뭐, 이거 모니터 쌀 때 쓰려고, 모니터. 잠깐만. 내 장갑은 어디 있노? 한 앵글을 분해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냥 가지가지. 엘리베이터가 될지 모르겠다. 아, 문제는 저 컴퓨터들을 하나씩 빼야지. CPU하고 대원하신 아까 말한 것처럼 비싼 거 위주로 챙겨. 여기 있잖아 박스. 아니요. 어, 언니는 이제 몸쓰는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 있지 않나? 여기? 어. 그냥 스트레스 들어 갖고 빨리 갖고 오늘 나 유리지. 조심해야지, 다치면 안 돼. 조심해. 손 다쳤어? 아니야. 응, 어, 조심. 이거 해. 아이고 그렇지 뭐 장사하는 집이 다 그렇지 뭐. 아니 얼마나 많이 빼는지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게가 쪼매나 보이고 없어 보이도 이게 뭐이 많아 이게. 아니 열쇠 보여. 어디 거야? 여기 에어컨. 아 힘들어. 어 맞죠. 어 이거 말고 이게 충전하던 거. 야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미지테리가 뭔지 아나? 8시네. 밥 먹으러. 네. 이게 그 가게 안에 다 들어 있었다는 게 나는 미지테리다. 지금도 한 3분에 쳤는데요? 어떻게 들어있었어 이게? 도대체 야 어떻게 압축을 어떻게 했길래. 저쪽 보세요 저쪽. 그니까 저 가압축이 한 3천만 한다니까. 와 진짜 우리 대단하다. 이러니까 가게가 좁지. 그니까 이게 그 14평짜리 가게 안에 다 들어있었으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 지금 가게 넓다고 이 관리를 방만하게 하면 그래 된다. 진짜 딱 찬다, 구역 딱 잘 정해가고 탁탁 해야 된다. 아유, 네. 고생했다. 너는 먼저 밥 먹으러 가라 세치. 어, 내일 있고 문 앞에만. 응. 열쇠 하나씩 다 줬지 내가? 네. 네. 어, 내일 10시까지 온다. 10시까지 여기 집 밥. 10시 네. 응. 카드 아 카드 줘야지. 네. 네. 쪽방에 온다. 혜수 씨는 음식물 쓰레기 먹었어. 기다리셨네. 똑같은 걸 한 개 더 시켰거든. 상담 테이블. 놀 때가 다 있어. 어 놀 때는 다 있어. 그래도 야 괜찮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 여기 케이스 지느랭글 이것도 이제 싹 들어가고 여기 이제 보드하고 그래픽카드 이쪽 벽은 좀 예쁘게 어디? 여기는 원칙적으로 우리 수리 관련된 여기서부터 우리 작업 공간이거든? 우리 수리 도구 같은 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거 이런 것들 재고를 쌓아놓을 거야. 뭐 일단 생각은 그래 지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CPU, SSD, 메모리 같은 것들 뒤쪽에 이제 쌓일 거고 이쪽 공간에 이제 원래 이제 뭐 다른 걸 할 건데 여기는 또 좀 과장님들하고 이야기 중이니까. 일단 우리 라인이 여기 작업 라인이. 오. 요 밑에는 이제 케이스 재고 안 넣고 분리 수거. 올 데가 없었나 보네. 저기다 위에다 또 올린 거. 아니 여기는 케이스 올리려고 협정한 거야. 안쪽 저 안쪽 앵글 메뉴에도 케이스 올릴 거야. 케이스를 지금 상암동에서 재고를 평균적으로 케이스를 70개를 갖고 다녔거든. 그런데도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기본 케이스 재고를 100개 정도로 갖고 다닐 거야. 키보드, 마우스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되게 고사양 컴퓨터를 해가지고 체험 공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 라인이 굉장히 좀 길거든.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뷰를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 그럼 바로 밖에 보이니까. 거의 깨끗하게 정리 다 끝났네 이제. 자 이제 들어가. 더 늦으면 밥 먹을 때가 아예 없겠다.